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8일입니다. 5월로서 두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송사하겠습니다. 다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참회기도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합시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주 안에서 효자 현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지은 죄악들, 불의 불순종, 탐욕 거짓, 악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압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잔혹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고백한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고 용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 제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한 교독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옹계를 짓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4장 찬송으로 송영 드립니다. 하시고 오 강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5월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호주로 섬기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좋은 이웃과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학교 학생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오늘의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아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시옵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통제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멘.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로 아버지 세워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말씀 하나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아버지 하며 저희들 섬길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절은 함께 합독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그리고 7절, 8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욧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하이부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 10장을 강해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가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신방하여 일으켰던 가정에 사여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턴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볼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공식으로 5월 8일 오늘을 Parents Day,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975년 전만 해더라도 이날이 어머니 날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섭섭했던지 이제 이거 같이 넣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세계에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가 않아요. 거의 이렇게 미국만 해도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Mother's Day. 그리고 6월 셋째 주간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이렇게 지키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죠. 근데 어버이를 같이 이렇게 Parents Day로 지킨 날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교육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유대인 가정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사표가 되는 가정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쉽게 말하면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나 또 이렇게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또 집안에 내력이 있어서 병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파손된 그런 가정들, 참 이것은 불행을 또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는 효자로 효녀로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잠언 22장 20장 20장에 보니까 자기의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 존경을 받는 어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본은 반복해서 완전 세뇌시켜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확실하게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 잠언서 13장 24절에 나와요. 초달, 즉 채찍질입니다.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친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게 대해서 기대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이름도 태중에서부터 사무엘라 이름을 지었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떠든다거나, 우리는 그때 선생님들이 3분 이상 기도하면요 애들이 눈뜨기 시작합니다. 5분 정도 늦으면 딱지, 기도 시간에 딱지를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누나가 또 그거를 오바치를 해가지고 어머니께 이러면은 나는 그날 가서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거짓말 비슷한 거를 한다고 했더라도 얼마나 어떻든지 모릅니다. 난 지금도 억울한 게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분명히 사과 훔쳐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없어졌다고 내게 이제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심정적으로 누가 훔쳐간 거는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물증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겠고, 할 수 없이 제가 매를 덜 맞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었다고. 어? 그러니까 두 배나 매를 맞고 이제 스탑은 했지만 지금도 난 억울해요. 그 심정에 그런 어떤 제가 예를 들면 맏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을 절도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도 내가 터지고, 또 내가 그 심정에 가는 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먹었다고 거짓말을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 많이 커서 나는 야, 참 맞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거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맞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 경우에 우리를 때려놓고는 꼭 보면 30분 만에 사부해라 이러느라 아까 저 너 참 아팠지 미안하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헌금할 때가 5환 10환 할 때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얻어터지고는 2원을 이렇게 막 주실 때 그거 가지고 금방 이만큼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바꿔서도 다음에 또 얻어터지야지 용돈이 또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맞는 게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게 맞는 게 괜찮은 것이, 내 짝꿍이 나는 고함에서 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들 두 가지 부럽다고. 뭐냐고 했더니, 아, 이렇게 저녁 이제 막 했대요. 그때는 다 굴뚝에 연기 때서 다닙니까? 엄마가 불러요. 개똥아, 소똥아, 이러느라 저녁 우리 먹자 하면 애들이 이제 다 불러가는데, 자기는 부르는 엄마, 아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를 때 얼마나 이게 참 그리운지 몰랐다는 거지. 엄마, 아빠가. 어? 그리고 자기는 자기 발로, 그래서 고원으로 가야 된대요. 야, 나 고원에서 다닌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 두 번째 뭐가 그리 부르냐 했더니,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빠나 엄마가 너희들을 잘못했다고 때릴 때 참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했을 때 자기를 때려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얻어터지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다. 어?
나를 때려주는 부모가 계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 친구 얘기를 듣고부터 그다음 그 만든 것도 괜찮았다고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child abuse라고 아이들 학대하는 거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얼마 안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제가 거기 기도원이 있어서 간 데가 있어요. 그 이제 마켓에 가서 뭐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마켓에 이렇게 보면서 엄마에게 저 사탕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너 안 돼. 얘기는 뭔가 아니,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고 이방인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코셸 푸드라고, 어제도 우리가 황우여 장로님하고 우리 그 코셸 푸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비행기를 이제 해외 여행 갈 때에 보면은 꼭 그 예약할 때 스페셜 밀이라는 거 체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체크를 하면요, 어느 비행기사든 유대인들이 먹는 코셰르 푸드를 먼저 제공을 해요. 이 가격은 일반 승객이 먹는 것보다 두 배, 세 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음식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법으로 이거를 이 음식을 제조합니다. 유대인 법을 요거를 코셰르 푸드라 그러는데, 이 코셰르 푸드를 만드는 거를 실제로 가보면 랍비가 와서 축복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 그 씻더라도, 이걸 씻더라도 그냥 물로 이게 그 자기 손을 씻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씻어요. 남쪽으로 뿌리면서 한번 씻고 북쪽으로 한번 씻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손을 정결케 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의 푸드로 유명한 음식이 콜라라는 빵이죠. 안식일마다 먹는 빵 있죠. 그리고 베이글 있죠. 베이글. 베이글이 그 유대인 음식입니다. 근데 베이글은 절대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밖에 몰라요. 제사장들 그리고 코셰르 푸드 만드는 그분들만 아는 게 베이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 베이글 한쪽 먹는 거 얼마나 이거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기를 가지고 해도 꼭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조그만한 소금물 있으면은 소금물에다가 꼭 고기를 담그는 반다져 있으면 고기가 다 빠져요. 삼투압 현상으로 피가 다 빠지고 그거를 가지고 음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코셰르 푸드는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더라도 홀 웰단 완전히 익혀서 먹는 이런 코셰르 푸드가 딱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런 음식으로 만드는데, 그러니 뭐 당연하게 이 유대 그 이방인이 만든 이 음식을 엄마가 못 먹게 하죠. 근데 얘들이 이제 쭉 안 바뀌어 오고 다시 엄마가에게 이 아이가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에게 이 사탕 나 자신도 먹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때리는데 공개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여기가 미국이 아니냐고, 미국에도 이렇게 애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때리면은 이게 child abuse 들려서 그 법원을 많이 물거나 뭐 감옥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그 주변의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에게 딱 내보고 얘기하더니, 나는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대요. 물을 어떻게 됐냐 했더니, 미국에서 child abuse의 법에 예외 법칙이 있대요. 예외 법칙이 뭔가 하니,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할 때는 초달 때리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요, 미국에는 유대인들 변호사가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과 이런 걸 할 때는 유대인들의 입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고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엄하게 교육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달을 아끼지 말라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 사무서 23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에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유대 내고 교회 가는 걸 보고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제가 다 키울 때에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우리 집에는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아프게 이렇게 때리면 아픈 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아 사랑의 매를 가져오느라 그러면은 큰 애가 이제 가져와요. 내가 묻습니다. 내가 이거를 너에게 때리고 내가 너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채찍질을 하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서 네가 앞으로 좋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100% 애들이요 자기를 때려달래요. 그래 좋다. 그러면서 내가 세대 딱 때리마 얘기하고서는 세대를 내가 딱 애들을 때리고 따끔하게 때리고 나서는 그리고는 내 그 때린 그 배를 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강도로 내 종아리도 같이 때립니다. 세대를 때리면은 애들이요 누구 하나라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자기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이렇게 어본을 못 보여서 미안하다. 나도 내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애들이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사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서당에 가면 훈장 선생님이 반복교육, 암기 이런 것으로 해서 못하면은 때림을 했거든요. 저는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에게 매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가면은 아미시 마을이라든지 메노라이트에 보면은 잠언 13장 24절을 가지고 이 매질을 하며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직접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계와 정도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랍비들,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해석도 보면 아침마다 매를 들어 자녀들에게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인성 교육, 역사 교육 그런 걸로 통해서 그들이 바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으로 참 얼마나 훌륭했던 왕입니까?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니까 이사야 와서 그를 안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부에 종초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 요즘으로 말하면 고액과 같은 그거를 붙여주라 그랬더니 붙여줘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께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15년 연장했으니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근데 요 기간에 그가 생명 연장받고 3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5년 더 사시고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12살 때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같은 최고 오래 55년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41명 왕이었거든요. 41명 왕 가운데서 제일 악독한 왕이 므낫세였어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 철저하게 척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생명연장까지도 살았던 그가 생명연장 받은 지 3년 만에 얻었던 이 므낫세 왕이 그 왕이 됐을 때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동성애 또 허락하고 그가 또 이렇게 많은 그 우상을 이제 나라와 이렇게 평화 협정해가지고 이런 일로 므낫세는 최악의 그런 왕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훈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이런 므낫세에게 제대로 자녀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이렇게 이런
악정을 베푸는 왕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지.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만은 이방원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뭐 조선시대 처음 역사에 뭐 태정, 태세, 문난세 그만 외웠지 그렇게 복잡한 왕정 역사가 있을 줄 몰랐는데 이번에 KBS에서 참 보도할 때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방원, 야 그것도 전부 다 자녀 교육의 문제더라고요.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어? 이방원 또 그 아들 자녀 교육 문제 결국 세자 양령이 못되고 충녀인이 있게 되고 더 이 여성들 관제가 얼마나 많는지 세종대왕만 해도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54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에게 어?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야 진짜 성군이 누구냐 어? 정말 저도 지금 우리 신학교가 있는 수원에 그게 보면은 수원 가면 다 정조 얘기가 많습니다. 정조 그분이 자기 어머니 혜경공씨 이렇게 효도하고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를 참 아버지 모시고 이거 정조가 정말 효도를 많이 했던 흔적이 수원의 곳곳에 있습니다. 수원성에 가도 있고 여러 그분의 사도세자 묘에 가도 있고 정조가 정말 이 수도를 삼겠다고 이렇게 작정했던 곳 우리 신학교 하는 바로 앞에가 정조가 이렇게 건드렸던 소나무 숲이 있고요. 참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야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가정의 달로 지키고 이 가정의 달에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의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늘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첫째로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한 분이에요. 그분이 금식기도도 즐겼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금식기도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이제 있거든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정말 구제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신다 하는 것을 환상중에 주님으로부터 듣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 온 친구들을 다 모시고 우리 주의 종을 맞이한 겁니다. 참 이게 고넬료가 보면은 주의 종을 맞이할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집안에 오니까 큰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오 나도 사람이니 그런 절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고넬료 백부장을 다시 일으킬 정도로 자기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수도의 수도 경비사 그런 직분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지방에 아주 거기 총독 다음으로 높은 분이 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일개 어부 출신의 뭐 무식한 그런 것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에 완전히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종을 극진하게 모시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에 복을 받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 아멘으로 다 화답하고 자기는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구제 사업도 했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이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임마누엘 가정이 된 겁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그래서 온 가족원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방 가정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고넬료 가정을 뺄 수 없는 이런 얘기가 오늘 10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드로가 지난 시간 말에 욕바에서 그 죽었던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이분을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공항에 딱 국제공항에 내리면 텔아비브 국제공항입니다.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그 이제 닉네임이 뭔가 하니 데이빗 벵구리온 공항이에요. 이분이 초대 수상했거든요. 1948년도 이스라엘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처음 수상이 이게 데이빗 벵구리온. 굉장히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다 공항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 내려서 남쪽으로 30분 가면 요바가 있어요. 요바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머물렀고 온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다비다가. 그리고 이 공항에서 조금만 앞으로 15분 가면 루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는 에니아라는 분이 중풍병장에서 나왔던 곳. 그 베드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지순례 가셔서 이 벵구리온 공항에 이제 내리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 바로 요바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어디냐면은 거기서부터 50km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문관이 그 당시에 유대 지방, 전체 지방에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관공서에 있는 곳. 요즘은 하면 행정수도예요. 가이사라가. 그 여기서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여기에 총독으로 있는 관저가 여기에 있어요. 이 가이사라에. 근데 여기에 지금 백부장, 여기에 전체 치안을 담당하는 이 총책임자가 고넬료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그 뜻 자체가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뭐 그건 이제 이름의 뜻이고 이 고넬료는 참 성격이 그랬다고 그래요. 참 평소에 그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 땅에 이거 뭐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무력도 사용할 수 있고 돈도 빼앗을 수 있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구제를 했고 유대인들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분을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파이어티라는 말, 파이어티의 형용사가 파이어스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이라는 것이요.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뭔가니 부전히 고아도 살피고 과부도 이렇게 돕고 사회적인 실천도 하고 이런 분들 이런 것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많이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최근에 산불이 있었다든가 또 홍수가 있었다나 이러면은 기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기부를 하고 그분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게 기부의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에도 보니까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선수들 이렇게 메달 따는 것도 박수 쳐주지만은 꼭 그때 올림픽 때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이 참 선물도 주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볼 때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뭐 한국을 떠났을 때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들었지만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시아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올림픽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요 고속버스 주변이라든지 이런 휴게실에 가면 공공 화장실에 가면 참 지저분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잘 뭐 화장지도 없었고 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아주 지저분했던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의 아시안 게임 때에 많이 정화가 됐고 특별히 88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 전국에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모든 청소를 하고 화장실도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집회 올 때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는지 지금도요 저 이집트라든지 옛날에 제가 한 40년 전에 중국 다닐 때 중국에 가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야 재래식 화장실 속에 뭐 지금 말씀 속에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그 겨울에 보면은 이게 대변이 올라와서 다 얼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망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대변 보려면 그걸 막 깨고 그 다음 그게 해야 되는 그것이 옛날 중국의 모습이었어요. 중국에 거기 내가 저 대륜에 갔을 때도 그랬고 훈춘에 가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 참 지점했던 이 중국인데 중도 점점 깨게 돼가지고 2008년도 그때 중국에 북경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중국이 달라진지 몰라요. 저는 중국 자주 갔기 때문에 그 발전된 모습을 쭉 보잖아요. 한국도요, 우리나라 진짜
아시아게임과 올림픽 후에 우리나라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자원봉사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그분의 경건성을 평가할 때 이런 자원봉사, 구제사업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게 오후 3시에 여기 지금 9시에 기도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6을 대야 됩니다. 그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환상을 보는 것을 이제 봅니다. 환상의 내용에 보니까 저기 욥바라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시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꼭 들으라고 그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이 구두수승고 아니면 무두장이라고 우리 지금 금방 나오잖아요. 이 무두장이라는 공간이 가죽 있잖아요. 피엄. 이거 가지고 수선하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뭐 구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러겠죠. 이런 일을 전공하는 분이 시몬이라는 자가 이게 욥바에 있었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그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분을 이 집안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레로가 즉시 순종해서 하인 둘과 그리고 종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 세 사람을 파송한 거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마침 이와 꼭 같은 시간에 그 이제 베드로는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이 되게 그 당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옥상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시간이 언제냐면 12시였습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어저께 오후 3시에 가이사라에서 그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신 그 시간에 이 두 종 하인과 한 경건한 종이 세 사람이 지금 거기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출발해서 와서 그 다음날 정오 시간쯤 욥바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에 뭔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제 12시니까 좀 시장에서 점심을 지금 사람들이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배도 고픈 시간에 아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가 좀 비몽사몽간에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비몽사몽해져요. 그런데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어이구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들어봤더니 그 보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근데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그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자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서 14절에 보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이런 것을 제가 언제 먹지 아니했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또 세 번째 또 이 환상이 또 내려옵니다. 하늘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 하면은 이게 환상이 무슨 뜻이지? 이게 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똑똑똑 이렇게 욥바에서 온 세 사람이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신님께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신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말하되 제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베드로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얘기가 우리 주인님은 저기
저 행정수도인 가이사라에 거기에 제 2인자인 백두 저 백 그 이게 백부장이라는 뜻이 뭔가니 100명 군대인데 그 당시 가이사라 전체를 경호하는 경호 수위대장입니다. 바로 코넬리오는 선생입니다. 그분은 참 격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선생님을 그분의 집으로 백부장 집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마침 그가 베드로가 좀 전에 성경리로부터 이 사람 따라 가라고 지금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 그러냐고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되면 지금 가면은 하루길로 못 가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여기서 유하고 내일 아침에 갑시다 하고는 그날 잘 식사도 대접했을 것이고 잘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숙소를 제공해서 하고서는 그 다음날 그들과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지금 신방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게 뭐 큰일이네 하지만은 우리는요 그 성경 시대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교류가요 식사도 사실 같이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아까도 좀 코셰프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결하게 되지 못한 음식 이렇게 가니까 어제도 우리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그런 코셰프도 묻는 집에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가잖아요. 가면은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들 코셰프들 다 대접을 하고 우리가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식사비를 내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분들 식사 초대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거쳐갈 때 그 자기들이 그만큼 정성껏 했는 것에 대해서 수고비와 절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 식사 초대돼, 그죠? 그리고 제가 당했던 일인데 제가 때 유대인의 랍비로 우리 집에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잡채부터 만두, 소고기 다 해서 이렇게 불고기에서 이제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차려진 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한 것을 손님으로 오시면 당연히 이 음식을 먹고 축복해야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랍비로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 뭐 이방인 얼마나 젠틀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방인 취급하면서 이방인 집에 가서 이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온 유대인들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식사 초대도 하지 말고 초단 집에 가지도 마십시오. 그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도 그러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집에 간다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 가면요 유대인식의 청소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 집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 되면서부터 유대인 사회에서는 파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리장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혀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되면 뭐라고 해요? 유대인으로서는 그거를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 집에 예수님이 거기를 집에 가서 오늘 또 내가 너 집에 유하야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건이 뭐예요?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 선생님이 그 집에 가면요 이 이방인은요 유대인식으로 다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또 유대인식의 음식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거, 또 주님이 사마리아 동네 가셨다는 거, 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지금 갔다는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이 파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성신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는데
얼마나 이 가정에서 준비를 잘했는지 모든 가족과 친척까지 다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일개 베드로는요 복장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정말 이 백부장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낮은 신분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베드로가요 두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10장에는 안 나오는데 11장에는 12절에 가보니까 여섯 사람이더라고. 여섯 사람이 같이 동행한 거예요. 옆바에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조사 내지는 간증하러 온 거죠. 그분들이 여섯 명이 같이 지켜보러 온 거죠. 오는데 이렇게 고넬료가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큰절을 하면서 맞아들이는 겁니다. 황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황제 대접.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휴 백부장님 저도 사람입니다. 큰절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넬료가 오시는 이 사도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기로 그래서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제가 여기 왔는데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고넬료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나흘 전 사실 이 시간쯤 제가 금식하며 저희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서 여기 3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금식하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전통 사본에는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소를 입고 제 집안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보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칭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시러 갔습니다. 그때 32절 끝에도요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 따라 요거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그 32절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제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싸우잖아요. 33절에 그게 주님께서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전통사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아 성신님께서 하나는 그 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이 딱 일치되는 것을 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얻고 아 내가 이방인 이 가정에서도 내가 방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부터 나오는 설교 내용이 이방인 가정에 침범했던 첫 번 설교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전체가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34절 후반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가 지금 보자기 환상을 보고 왔거든요. 이 보자기 이렇게 내리드는데 자기가 봐도 다 이거는 다 불결할 그런 짐승이라 또 먹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 내가 이 속된 것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뭡니까 이게 다. 아 이게 로마 사람. 이게 갑바도기아 사람. 즉 아시아 사람. 다 이런 세상의 모든 인종들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교제하고 그 집에 같이 머물고 이거 불법인 걸로 지금 자기들은 그런 관습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사실은 아라라산에 터키 아라산에 노아 방주가 발견된 곳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터키 정부에서도 협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탄불 대학교 학자들 세계적인 고고학자들 영국, 미국 또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학자들이 심포지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이 히스토리 비건 at Mount Ararat 역사는 아라라산에서 시작이 됐다 이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니 우리 노아 방주 이후에는 모든 세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한 대륙이 있는 것이 노아 방수가 끝나면서 물이 싹 씻어 내려가는 이때의 5대양 6대주가 그때 갈라진 겁니다. 그 물이 이게 확 갈라질 때 그때의 히말라야 산맥도 생기고 저 대고국 대협곡도 생기고 오늘 모든 산과 높이 또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섬이 생기고 또 이런 촛대바위도 그때 다 생기고 이게 한꺼번에 다 이게 생긴 그런 것이 노아 방주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거를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수억 년 동안 무슨 뭐 풍화작용으로 이것이 조금씩 깎여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인류의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7천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에 이거 다 상곡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때마다 갈 때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랜드 캐년에 딱 가면 중간에 협곡에 보면은 중간에 여기 딱 까만 줄이 착 쳐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 조사해 보면은 그 노아 방주 때에 이게 물고기가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화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까만 줄에 있는 여기에서 요 밑에는 노아 방주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땅이에요. 요 위가 그 방주 후에 일어났던 그 계곡입니다. 그게 그랜드 캐년이 된 거거든요. 그게 화석이 그렇게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돈나라는 곳에 가면 그랜드 캐년보다도 1시간 반 밑으로 저기 애리조나주 그쪽으로 가면은 세돈나가 있죠. 거기에는요 노아 방주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산맥이 다 형성된 것을 봅니다. 거기가 세계에서 기가 이게 지구에 한 7군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세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돈나는 이 수술 환자들이 치유하기에 좋은 곳이 세돈나입니다. 거기 와서 한 3일 동안만 있어버리면 무슨 병이든지 낫기도 하고 또 수술 후에 이게 산모들 특별히 그 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시차가 있으면은 거기 가면은요 시차 같은 것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하나 있죠. 저 경북 어디 해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은요. 다 그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 가서 곧장 2시간만 낮잠만 자면 시차가 싹 극복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공개할 수 없어서 제가 그런 곳으로 얘기하지만 거기 가면 95세 제일 젊게 사는 사람이 95세예요. 되게 100세가 넘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암 환자 없습니다. 뭐 그런 종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참 그런 장소가 있으니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 가면 거기 제올라이트라고 독도 밑에 제올라이트 깔리는 게 이게 보배예요. 제올라이트가 뭔가 하니 핵전쟁이 딱 나잖아요. 제올라이트를 싹 뿌리면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제올라이트입니다.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대 독도를 뺏기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제올라이트는 그게 우리 한국에도 대륙에 한 곳에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정말 이 아라라산 거기가
이제 모든 노황수 끝나고 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지에게 언약을 받고 인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터키 아라라산은 모든 인간 문명의 고향이다 이거 얘기해요. 모든 인종 거기서 이 노아의 세 자녀로 이 다 세상에 퍼져서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 다시 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있는 우리 거기 보면 이슬람 지도자들 또 뭐 종교도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 그분들에게 전도적인 차원에서 성경에 나온 이것이 그대로 여기가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됐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발표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되며 그것을 여러분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성신님과 능력을 기름부듯이 하였으니 그분에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두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지만은 이 인류를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요거를 지금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은요 사람들에게 구제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지요. 경건한 생활을 다 했죠.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집안이라도 예수님이 빠진 거라.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천의 봄바람 부는 우리 가정,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가정, 우리 금방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이제 정말 모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다 부활하셨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적으로 정하신 분이 이분이시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힘을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야 성신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성신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 아, 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이방인이 방언해요. 여기서 베드로도 놀래고 욕바에서 같이 오신 분들도 모두 놀래는 거예요. 야 성신님 또 이방인은 또 이렇게 내려오시구나. 이전에 우리 며칠 전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는데 8장에 가보니까 그러나 다른 전도는 다 했지만 성신님이 내리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 급히 예루살렘 교회 이거 사도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급하게 달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 또 성신님이 임하셨잖아요. 야, 그러니 우리 사도행전 이거를 별명으로는 성신행전이라고 할 만큼 이 모든 전도와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신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아 성신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방언도 말하며 46절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때 47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이고 이분들도 우리와 같이 성신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침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서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침례를 다 받고 베드로 사도를 며칠 동안 유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요 거기서 이제 명하여 이런 말보다도 우리 전통 원문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했다고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좀 빠져 있잖아요.
맨 47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하니까 그들이 침례를 다 받고 그리고 며칠 동안 여기 유행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확립된 진리입니다. 2000년의 긴 역사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진실한 증언들은 오늘에도 진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한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해될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역사를 회복해 주시고 완성케 하셔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보혈로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이 깨끗한 심령에 깨끗한 이 가정에 성신님을 선물로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는 또 어버이 주를 맞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가정에게 전파되어 구원받게 할 내용을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 친척들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성신님 충만히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우리 몇 장이죠? 주보에 579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귀한 예물을 또 저희들이 사용 잘하며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일부를 또 정성껏 떼어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십일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친 이것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빈자리에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모든 세상의 어버이들과 또 모든 효녀 효자들 위에 임마누엘의 가정 위에 우리들도 고넬료 가정처럼 성신 충만히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귀한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